자, 볶아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재료들을 그냥 넙죽넙죽 너분너분 썰어주시면 됩니다. 참소라도 이렇게 해서 조금 씹힐 수 있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너분너분 썰어주시면 되고요. 사실 진짜 저거 하나면 충분한데요. 바로 네. 항정살입니다. 항정살 어느 부위인지 아시나요? 이렇게 자 오랜만이죠. 원일이 돼지 이렇게 있으면은 실은 요 목살 앞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리살 빠지는데 근처에 한 요쯤살이라고 보시면 돼요. 요쯤살 기름층이랑 살층이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부위여가지고 볶음 요리에 쓰시면 진짜 맛있습니다. 항정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죽하게 나오는데 반으로만 썰어서 네 한입 크기로 썰어주시면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썰어놓은 항정살도 준비를 해주시고요. 들어갈 채소 재료들 한번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장까지 준비했고 재료들 다 썰었으니까 싹 넣고 후다닥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름을 먼저 쭉 하고 뽑아야 되기 때문에 기름기 가득한 항정살 먼저 굽도록 하겠습니다. 항정살 먼저 푸릇푸릇하게 볶아주시고요. 아 맛있겠다.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볶이면 뭐가 나오죠? 맞습니다. 맛있는 돼지 기름이 나오죠. 맛있는 원일이 기름이 나와요. 자, 이렇게 해서 돼지 기름이 나기 시작하지만 이 기름이 생각보다 좀 부족합니다. 여러 가지 재료들 같이 넣어서 볶아야 되기 때문에 자, 이때 우선은 식용유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서 이때부터는 살짝 튀기듯이 볶아주시고요. 이때 꼭 넣어주셔야 될 아주 중요한 재료가 있습니다. 바로 오늘은 제가 마라볶음이라고 했잖아요. 네. 마라볶음, 마자도 있고 라자도 있잖아요. 네. 요 마 같은 경우는 매울 마자고요. 라 같은 경우도 매울 라자입니다. 네? 둘 다 매워매워네요. 근데 이 두 가지의 매움이 조금 다른 매운맛이거든요. 마는 혀를 얼얼하게 마비시키는 매운맛이다 그래서 마자를 쓰고요. 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마, 라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. 오늘은 그래서 마를 담당해줄 중국산초 화자오를 넣고요. 그 다음에 또 매운맛, 알싸한 매운맛을 보태줄 고추를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기름이 넉넉할 때 이 맛에 매콤한 맛이 우러나도록 먼저 중국산초 그리고 고추를 넣어서 와, 살짝 왜? 맵싸하게 볶아주셔야 됩니다. 빨간 맛 양파, 대파 넣고 파이어다. 요거 자체만으로도 맛있지만 오늘의 주인공 바로 뭐다? 참소라가 들어가야겠죠?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놨었던 참소라 넣어주시고요. 같이 준비해놓은 마늘종이랑 버섯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진짜 맛있겠네. 와, 노릇노릇하게 재료들이 잘 볶여지면은 이때 넣어주셔야 될 거 아까 준비해놨었던 양념장입니다. 양념장 한꺼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. 조금씩 자 이러면은 그 속도로 볶음 요리가 반짝반짝 윤이 나기 시작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맛있게 볶여진 거 어디 한번 제가 한번 안 돼. 간을 안 돼. 안 보여요. 먹지 마요. 안 돼 못 보겠어. 아, 근데 이게 비주얼이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아니에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그릇에 담으시고요. 자, 참소라를 가지고 만들어 본 두 번째 음식. 참소라 항정살 마라볶음은 완성입니다. 크, 이건 바로 그냥